취재진들이 지금 막 몰리는데. 예예.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, 어? 이것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보고 하세요.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. 수사 중이고요. 어? 이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억지입니다. 검찰에서 다 받고 이게 만약에 시세 조정의 공범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벌써 기소했습니다. 경선 때 아마 기소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거를 이 수년 동안의 이 계좌 거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여론에 또 여론화를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으면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저 제 처가 하던 그 저 전시 그 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벌써 CEO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종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저는 이거는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.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관훈 토론회 때 이제 네. 그 질문이 나오니까 네. 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왜 저러지? 저 본 그날 시청을 하면서 아 그날 그렇게 얘기했던가요? 뭐 전체적인 걸 좀 봐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. 뭐뭐 네, 뭐 네. 이렇게 사소한 착오가 있었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 변호를 하대요. 근데 그날 하여튼 YTN인가가 그 단독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? 저 문제를 예 김건희 씨의 네. 인터뷰 예. 그랬으면 그냥 그 자기 결혼 전에 있는 일이라 내가 잘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그러면 사과하고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저희죠. 그리고 털고 넘어가 버릴 일을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주로 아마 부인한테 사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걸 그냥 그대로 거기서 저 그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 대응이 잘못돼서 일을 더 키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설날을 앞두고 골든크로스가 벌어졌다가 2월달 가서 다시 또 옵션 투자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3월 9일날은 약 1.75% 차이죠. 1.75? 굉장히, 아, 그렇게 디테일한가요? 좀 그렇게 얘기해 좀 있어 보이잖아요. 사실 근거는 없어요. 근거는 근데 1.75%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.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?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감을 가야 할 겁니다.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